오늘은 부동산 개발 사업 하고 계시는 김성은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디벨로퍼로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10년 하고 조금 넘었는데, 11년 조금 안 되게 한국자산신탁에 입사를 해서 개발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배워서 지금 현재 시행사 개발 사업 대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회사가 철거 그리고 명당이라는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에 대한 다각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탁 업계에서 그 최초로 그 최연소 팀장 다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일하셨길래 이렇게 최연소 팀장이 되셨을까요? 조직에서 최연소 팀장을 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는 뭐 실적이겠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밤낮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개발 사업에 대해서 열정이 있어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수주를 위해서 열심히 인맥을 만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 자산신탁이라는 사업, 그 회사 내에서 특별히 하는 게 이제 개발형 토지 신탁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 토지 매입부터 그 기획 설계부터 해서 금융과 건설사를 엮어주고, 마지막에 준공하고 정산까지 해주는 토탈 시스템을 한국 자산신탁에서 운영을 했는데, 그걸 이제 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었죠. 예. 그래서 A부터 Z까지 모든 경험을 다 했었어요. 이런 모든 사업을 제가 경험을 함을 통해서, 그럼 무너지지 않는 인맥을 첫 번째 만들었다. 두 번째로는, 개발에 대한 노하우가 충분히 쌓였다. 이런 자신감으로 나와서 사업을 하게 됐죠. 네, 부동산 개발로 100억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동산이 좀 상태가 좀안 좋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게 좀 경기가 조금 좀 하락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항상 잘 되는 거는 또 아니잖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이것이 좀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책을 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해라. 최초 내려고 했을 때, 저 이제 출판사랑 옥신각신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부동산이 지금 하락 국면에 있고, 경기 하락 국면인데, 지금 뭐 핫하지 않는데, 굳이 책을 내서 많이 팔리겠냐. 근데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어찌됐든. 제가 이제 여러 사람한테 주장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큰 툴로 보면, 한국에 대한 경기 순환 주기, 부동산 경기 순환 주기를 보면, 대순환 주기로 봤을 때는 보통 10년 주기설로 하는 게 통설이에요. 그 정점과 저점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 있는데, 처음 이제 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최초로 표시를 해놨죠. 1997년 외환위기, 그리고 98년 그러면서 IMF 때 구제 금융 요청을 했죠. 누구나 아는 경기 저점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쪽 바닥을 치고, 그 다음에 회복기를 하면서 상승기를 거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10년 후죠. 10년 후에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났죠. 그러면서 이제 10년 주기 또 저점 또 찍었죠. 그러면서 이제 가장 피크를 찍었던 게 2011년 저축은행 사태예요. 그러니까 딱 이게 맞아떨어지죠. 10년 주기사. 그러면서 이제 저축은행 사태라는 게 지금과 똑같은 사태예요. PF 대출에 대한 금리가 높아지고, 그리고 부도 사태도 많이 나고. 이게 10년 전과 지금에 대한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현 시점 뭐냐? 2002년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하면서 지금 바닥을 치고 있죠. 그런데 이 바닥을 치는 지금 현재 침체기 속에서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이제 회복기에 접어드는 시점이 2년에서 3년 시점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침체기 시점에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왜?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의 이제 투자에 대한 요즘에 관심도가 너무 높아졌죠. 저는 이제 어떤 이제 투자에 대한 노하우가 있냐. 부동산 개발이라는 테크를 갖고 있죠. 부동산 개발이라는 메커니즘이 뭐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대출을 받아서 최고의 이익을 내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개발 사업이라는 게, 어찌 보면 그 에버리지 효과를 최대하고 극대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거를 제가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럼 이렇게 부동산 개발을 하면은 뭐 얼마나 벌수 있는 걸까요? 표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제 제 책에도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과 건물 매입, 부동산 개발을 제가 비교를 했어요. 주식을 왜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렸냐면, 주식은 어느 누구나 투자를 할수 있죠.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사실은 공시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사실 이 회사의 가치가 어떻다. 그리고 언론상에도 많이 나오니까 회사에 대한 평가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투자를 할수 있죠. 건물 매입 부분은 20억 기준으로 사실은 했거든요. 이게 왜 20억을 기준으로 했냐면, 제 아는 지인분이 사실 20억을 가지고 투자를 했었어요. 내가 얼마 대출을 받아서 어떤 건물을 매입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수익이 이 정도 나올 것 같다 자랑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냥 장난스럽게 그런 이야기, 20억이면 돈은 훨씬 많이 벌 수 있는데 굳이 건물 매입을 해가지고 왜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면박을 받았어요. 그런 기술이 있으면 알려주지 왜 안 알려주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실질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제가 지금 이 수익 비교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건물 매입을 했을 때 보통 20억 시뮬레이션으로 내가 투자금을 냈다 그러면 보통 그 건물 매입가에 법인으로 하면 70%에서 80%까지 대출이 나오죠. 그러면 건물 매입할 수 있는 토탈 금액은 한 60억 정도 되죠. 네. 근데 이거를 이제 한 4년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매입가가 이제 뭐 한 100억 정도 팔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래요. 이것도 이제 잘된 경우. 그러면 한 40억 정도 수익률이 나오죠. 네. 근데 이제 부동산 개발은 좀 메커니즘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계약금 한 15억이라고 하고 5억은 인허가 비용이나 이런 재반 비용이 되겠죠. 네. 그러면 계약금만 납부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인허가 비용이나 하면 이제 20억이 들어가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대출이라는 게 여기 뭐 800억이 나와 있죠. 네. 이거는 뭐냐면 계약금 외에 90% 있는 90% 토지에 대한 잔금이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건축물을 짓기 위한 공사비가 있죠. 그리고 부대 비용. 이것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 800억이에요. 쉽게 말하면 20억을 놓고 800억을 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이거는 뭐냐? 프로젝트를 보고 대출해준다.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보고. 네. 이걸 전문 용어로 PF라고 해요. 아, 프로젝트 파이낸싱. 네네. 네. 결론적으로 보면 20억을 넣어서 800억 대출을 받고 분양을 해서 각종 지출을 떼면 뭐 200억이 남는다. 그래서 투자 수익률이 뭐 1000억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 수익 요약을 보면 이제 극명하게 나오죠. 근데 이런 기술이 바로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는 게 결론적으로는 뭐냐? 작은 비용으로 대량의 대출, 많은 대출을 통해서 최대 이익을 내는 비즈니스의 모델이다. 근데 이런 부동산 개발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대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막 금리도 높아지고 있고 뭐 PF 대출 뭐 리스크도 있고 한데 이 대출을 풀로 땡겼을 때 만약에 나중에 수익이 나지 않으면은 굉장히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큰일 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지금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1, 2년간에 대한 긴 호흡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스터디를 해서 그래서 이제 기회를 노리라는 거죠. 부동산 개발은 제가 이제 그 한국 자산시장에 있을 때도 1년에 한 300건 이상을 검토를 해요. 그러면 그 중에서 괜찮은 프로젝트가 100건 중에 한 건 아니면 100건 중에 뭐 200건 중에 한 건 나올까 말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1년에 한 건 계약할까 말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이 공부하기에 가장 적긴 타이밍이다.